먼저 달래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. 요 알뿌리 쪽에 보면 겉껍질이 아무래도 질기고 나중에 식감에 방해되니까 떼어내 버려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뿌리 안쪽에 보면 이렇게 거무튀튀한 게 보이거든요. 이건 나중에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떼어내 버려 주세요. 그리고 물을 두세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제 체에 받친 다음 탈탈탈 털어서 물기를 빼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답니다. 아무래도 아까 체에 받쳤다지만 남은 물기가 많거든요.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자칫 장아찌 물이 좀 옅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변질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남은 물기를 탈탈탈 이렇게 해서 좀 제거해주세요. 그 다음 한 입에 먹기 좋게 4cm 길이로 적당히 썰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소고기를 넣는 게 오늘의 맛내기 포인트랍니다. 요즘 그냥 달래만 해서도 맛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만 먹으면 조금 식상하고 질리더라고요. 이렇게 소고기를 함께 넣으면 영양적에서도 딱 잘 맞고 집어먹는 게 소고기가 고소하잖아요. 이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밥도둑 따로 없어서 다른 반찬 필요 없이도 한 끼 뚝딱 한답니다. 가늘게 채 썰어져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팁이 있어요. 결대로 썰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질길 수 있으니까 결 반대 방향으로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부드럽게 잘 좋더라고요. 또 홍고추는 고명 재료로 하나씩 넣어줄 건데 이게 또 씨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둥둥 떠서 보기 안 좋으니까 반 갈라서 빼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가늘게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. 이번에는 장아찌물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간장 설탕 넣고 식초와 물 넣고 섞어 주시면 된답니다. 어때요? 정말 어려울 것 없이 정말 쉽죠? 이제 애완편에 고기 넣고 중생불에서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이때 기름을 둘러버리면 아무래도 기름기가 둥둥 떠나서 장아찌물이 맛이 없거든요. 혹시 타질 것 같으면 아까 우리 해놨던 장아찌물을 넣고 볶아주세요. 그리고 체에 받친 다음 물기를 빼주세요.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장아찌물이 텁텁해서 맛이 없더라고요. 이제 연기에 달래, 소고기, 홍고추 넣고 장아찌물을 부어주세요. 지금 재료량에 비해서 장아찌물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래가 푹 숨이 죽어서 장아찌물에 잠기거든요. 걱정하지 말고 장아찌물 그대로 부어주세요. 이제 마무리로 통깨만 뿌리고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한 몇 시간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된답니다. 지금 이거 2시간 정도 지난 모습인데 달래 숨이 죽어서 푹 잠긴 게 보이시죠? 이거 그냥 반찬으로도 먹어도 맛있고 또 김에 싸서 밥과 함께 먹으면 진짜 꿀맛이 따로 없답니다. 이거 정말 두고두고 드시면 밑반찬이 정말 맛있으니 꼭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여러분도 달래장아찌 간단하고 맛있게 담가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